와우, 배 이쁘네. 오늘 제가 탈 한프로 봅니다. 바로 코앞이 포인트라니 아주 좋구만. 낚시 안전 관련해서 방송하라 소개드릴게요. 오늘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소개하신 분들께 와. 대박인데? 야, 첫수 이벤트 이런 것도 있어? 아, 입에 좋네. 야. 첫수 이벤트, 어우. 신박한데? 흰색으로 스타트 하겠어. 어저께 핑크에 다 나오더라고. 네. 핑크 엄청 나오더라고. 핑크 다 썼어. 아니, 일단 있는 거 쓰게. 자, 먹어라. 네, 너 주마. 우와, 수심한 5m? 어. 네,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음악 틀지 마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음악 틀면 못 주는데. 어, 야, 온 거 아니냐? 아, 첫 광어 나올 뻔 했는데, 다행이다. 뒤부터인가? 한프로 무려. 어? 뭐야? 광어네. 한프 넘쳐! 자, 이렇게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응원해보자. 사랑해. 맞나? 뭐야? 한대. 오! 왔어. 작아도 가면 해. 작아도 가면 해. 여유를 안 보여. 나중에 될 거 아니야. 재보고 놔줘야 돼요. 35 넘어가면 선수가. 재보고. 우리는 엄격하게. 다리 형님, 이거 좀. 오케이.
한 마리를 재보고 안전을 방지할지. 내 앞에 보면은 그 대체하는 광어가 있어. 목한 다리 건너서 물 빠지면 여기 완전. 힌트. 왔어? 아. 말하고 있는데 히트네 히트네. 야 광어다 광어. 갖고 오려면은 히트. 야, 히트. 그거 갖고 오려면은 야 씨 말하고 있는데 히트네 히트네. 야 광어다 광어. 나이스. 나이스. 어 네 다 줘도 돼요. 지야. 카메라 하고 드릴게요. 고기 맞지 마세요. 아 이런 친절함을. 네 여기는 고기. 아 역시 네, 함부로. 네. 야 이거 뭐 아니 뭐 완전 황제 낚시 하는데요. 비린내 안 나게 합니다. 야. 잘 못 빼. 이게는 대물이라 이거 왜 안 빠지는 거야 이거. 아 이제 다시 배워야 돼. 야, 가만히 있어봐. 아 축하드립니다. 아 멋지게. 감사합니다. 아, 사진까지 또. 인생 광어 잡으러 오세요. 와, 대박입니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수심 한 10m권에서, 루어 색깔. 루어 색깔. 지금 물이 좀 탁해가지고, 살짝 내추럴한 계열을 사용했습니다. 네. 확실히 시즌 초반이라서 그런지 턱 물구선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 패턴은 아니었고 턱 물구선? 그냥 살짝 약간 가만히 있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저킹 동작 하면서 무게감을 느끼고 나서 이제 후킹이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이즈는 한 45 조금 더, 5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탄사 출조 치고선 이렇게 광어 손맛 볼 수 있어서 아주 꿀맛 같은 손맛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VIP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직접 잡으신 회사. 물때쯤 그 상황이 맞으면 이런 중간 스키다시가 나오니까요. 제공을 해드립니다. 낙지만 잡히면 낙지가 그 제육볶음에 들어가고 다른 식당인데 그 소라라 하면 소라가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는 줄 알았어. 왔다. 아씨 우럭이야. 아 이거 우럭이야 우럭. 바구럭이 우럭을 잡나요? 야 이거 뭐냐? 야 원만한 거 잡았어. 야 대박이다. 아 이런 거 진짜 봐야 돼. 원만해 진짜. 아 크기 한번 보자. 원만한가? 아, 야 원보다 조금 더 크다. 야, 씨, 원보다 야 열쇠고리 났어 열쇠고리. 아, 잘 가라이. 안녕. 다음에 봐. 킵 아니야? 다음에 봐. 잘 가라. 인사 한번 하고 가야. 너 임마 형이 살 엄마 아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지. 60 조금 넘었어. 빨리 봐라 빨리 팔자 빨리. 몸에 몸에 아 제대로 된 거야. 하진 않았죠. 제대로 된 거야. 아 너무 기쁘다 형님. 아 오늘 이 웜으로 많이 나오네요. 아 이거 오늘 TV 이거 트리거스 이게 TV예요. TV인가 TV. 아니 저 그거 형님 제 웜인데. 아 아니네 그 광어사냥꾼 TV네. 광어사냥꾼. 아 그죠. 광어사냥꾼 TV. 카피 그거. 파란색 계열이 오늘 많이 잘 먹었어 지금. 감사드립니다. 멸치 에이, 계열. 반갑습니다. 멸치 계열이 오늘 진짜 잘 먹었어. 사이즈 괜찮다. 사진 갱신. 오, 그러나 참깨. 우리 아니 이빨이죠. 자, 사진 갱신입니다. 와, 아까. 이제 사진 한번 찍고. 오케이. 찍었네. 오, 쉽습니다. 야, 눈에 든다. 나이스. 사진 갱신. 마지막 포인트에서 흘리고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님께서 최종 조감을 끝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저거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결과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간다 광호가 이리와. 결과적으로 탐사를 나가서 광어 뭐 한 마리 얼굴 봤으면 별로 만족하고 총 조가가 한 2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일 큰 녀석이 63cm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광어 다운샷 오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핑크색이 아무래도 역시나 또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트리거 X에서 나온 좌측에 제가 사진 띄운 요 녀석이 아주 반응이 좋았고요. 이 녀석으로 3마리씩 잡은 분이 2분이나 나왔어요. 요 녀석이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이 무심물대였는데 물이 안 가는 상황에서 이 요 녀석 우측에 이 핑크색 요 녀석이 물이 안 갈 때도 이 꼬리 액션이 아주 잘 나온 녀석입니다. 요 녀석도 한번 챙겨 두셨다가 물 안 갈 타이밍에 요 녀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뻘물진 지역에서는 확실히 워터멜론 계열이나 또 오토오일레드 이 색상 이 두 개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바다에는 아직까지 광어 소식이 없어요. 참
3사 오시면 4방권에서 아마 방어 다음에 다들 즐기실 텐데 수심이 뭐 5m 막 진짜 깊어야 아마 10m 15m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공도를 사용하지 않고 뭐 25 사용해도 날리지 않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분으로 혹시나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형님들 봐서 즐겁게 낚시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라비 이거 방어해. 요즘 시즌도 방어 터치가 많거든요. 방어 쏘자면 크.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즐겁게 집으로 가서 방어 먹는 것까지 딱 영상 마무리하고 이번 다운샷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영상 올리고 나면 이제 신혼낚시 일기는 마지막에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싱TV에서 새롭게 레벨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무럭부부 꼭 구독해주시고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